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왜 작가 이청준 선생이 자신이 쓴 소설의 제목을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지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작가 이청준 선생은 그의 작품인 낮은 대로 임하소서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37세 때에 완전 실명하여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은 뒤에 심한 절망감과 좌절감에 빠진 안요한은 자살을 기도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가만히 집안에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 수 없었던 그는 마침내 가출을 감행해서 사람들이 사는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맹인의 삶에 전혀 익숙치 않았던 그는 사랑하는 친구에게나 길 가는 행인에게나 그저 거추장스러운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를 앞 못 보는 거지 생활과 같은 기약 없는 유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청준 선생은 안요한의 유랑 생활을 그의 소설 속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둠 속에서나마 내가 어디론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무엇인가 자꾸 나를 부딪혀 오는 것들이 있었다. 어디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아픈 부딪힘들이 바로 내가 흐름을 계속하고 있는 증거인 셈이었다. 이청준 선생은 안요한의 유랑을 흐름으로 묘사했습니다. 흐름의 방향은 언제나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향합니다. 만약 높낮이가 전혀 없는 완전 평지라면 흐름은 애당초 불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안요한의 유랑 생활이 흐름이었다면 그 흐름 또한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강물의 흐름은 바다에 이르러서야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실명한 안요한의 흐름은 대체 어디에 가서 멈추었겠습니까? 그곳은 바로 서울역이었습니다. 안요한이 흘러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이 서울역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에게는 서울역이 가장 낮은 곳이었던 셈인데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서울역은 단지 기차를 타기 위한 승객들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서울역은 구두닦이와 껌팔이, 하루 벌어먹는 품팔이와 능마주의 아이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외부 침입자인 안요한을 전혀 경계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더듬어서 화장실을 찾아가는 안요한의 손을 이끌고 용변을 도와주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하루 종일 속수무책으로 굶고 앉아있는 그에게 빵 조각을 나누어주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실명하고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은 이후 사람의 온정과 체온을 다시 누릴 수 있었던 곳이 서울역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껌팔이와 능마주의 아이들을 통해서 바로 그곳에서 안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성장해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젊어서부터
많은 능력을 지니고 있던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에는 그의 마음이 너무 높은 곳에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 그가 건강할 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서울역 구두닦이와 껌팔이 그리고 넝마주의 아이들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조차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깨달은 바로 그 낮고 낮아진 마음 속에 주님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요한에게 서울역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서울역의 위치가 낮아서가 아니라 서울역에 이르기까지 낮아질 대로 낮아져 가던 그의 마음은 마침내 서울역에 이르렀을 때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알려진 사해보다 더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안요한의 낮고 낮아진 그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청준 선생이 그의 소설 제목을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정한 이유였습니다. 25년 전에 안요한 목사님이 5시간에 걸쳐 자신의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실 때 그분은 단순히 자신이 겪었던 사건을 순서대로 제게 이야기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내용의 녹음 테이프를 듣고 그가 서울역에 이른 것을 흘러간 것으로 그에게 있어서 서울역이 가장 낮은 곳인 것으로 해석해주고 낮고 낮아진 인간의 마음 속에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는 의미로 소설 제목을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정한 사람은 이청준 선생이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탁월한 통찰력인 동시에 곧 성경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그 책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뒤흔든 것은 단순히 그것이 위대한 작가의 작품이어서가 아니라 그 책이 이렇듯 복음의 진술을 바르게 해석하고 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이후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의 신분으로 이집트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이집트 왕궁은 평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낮은 평지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였습니다. 시내산은 이집트 왕궁에 비해 훨씬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이집트 왕궁을 떠나 초라한 80노인에 지나지 않던 그때 모세의 마음이 이 세상 어느 곳보다도 더 낮은 곳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이 중요한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인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가가 언급한 이상 8명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일곱 명은 로마 황제, 유대 총독, 분봉왕, 대제사장들로 당대 최고의 지도층에 속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과는 전혀 동떨어진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습니다. 빈들에 거하고 있던 세례 요한의 마음이 나머지 일곱 사람이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을 만큼 낮고도 낮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 등록할 것을 명했을 때의 일입니다.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 역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을 찾았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전해주는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의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날은 마침 모든 여관이 만원이었습니다. 달리 방도가 없었던 요셉은 짐승의 외양간을 숙소로 삼았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바위 속에 뚫린 자연 동굴을 짐승의 외양간으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외양간이란 짐승 우리로 사람이 기거할 곳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바로 그곳에서 아들을 낳았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짐승 먹이통인 구유를 갓 태어난 자기 아들 침대로 삼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불결하고 비천한 분만실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더러운 곳에서 태어난 아기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추한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단지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런 이유만을 따지셨다면 외양간보다 훨씬 더 더럽고 더 보잘것없는 쓰레기장을 당신의 출생지로 삼으셨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천한 짐승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런 곳마저도 마다하지 않는 마리아와 요셉의 낮고 낮은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소식을 듣고 인류 최초로 막 태어난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드리는 영광을 안았던 사람들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 탄생 소식과 태어나신 곳을 일러주었기 때문입니다. 왜 천사들은 베들레헴의 많은 사람들을 제쳐놓고 유독 그 보잘것없는 목동들을 찾아가서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겠습니까?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온 마음으로 품고 담을 만큼
낮고 낮은 마음의 소유자는 그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